리바운드 JX. 아, 지금 미스매치예요. 반칙이 불렸습니다. 아, 이번엔 강계리가 오사키 6화를 막다가 반칙을 범했는데요. 참 농구라는 게 역시 높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확실히 오늘 느끼고 있습니다. 네, 높이와 함께 지금 파워에서도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. 네, 외곽에서 석지영, 후지오카, 마나미. 40대 26입니다. 이 골밑 쪽에서 센터가 자리를 잡아주니까 또 외곽도 쉽게 쉽게 좀 찬스가 나는 모습인데요. 네, 인사이드로 계속 헬프를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외곽에서도 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민지입니다.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온 이 쿼터. 자, 파울 들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. 넘어옵니다. 다시 외곽 반대쪽. 안쪽 들어갈 듯 하다가 바운드 패스. 박다정의 반칙입니다. 일본의 JX 선수들이 여유를 가져서 그런지 쉽게 쉽게 좀 커딩 플레이도 하는 모습이네요. 네, 지금 삼성 선수들이 계속 디나이 디펜스를 통해서 좀 앞선에서 압박을 하는 것을 알고 지금 백도어 플레이를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. 후지오카 네. 아나미 선수입니다. 이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대표팀에서 보여주면서 포인트 가드로서 급부상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네. 뭐 아직 2년차 선수밖에 되지 않았지만 뭐 아시아컵에서 뿐만 아니라 JX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. 네.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. 미야자키 사오리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. 후지오카 마나미 선수가 다시 빠졌습니다. 42대 26입니다. 김민정의 슛. 쫙 떨어진 공을 잡는 과정에서 반칙 지적이 됐습니다. 박다정의 반칙이고요. 개인 반칙 두 개째. 팀 반칙에 걸려있는 삼성생명입니다. 뒤에서 푸싱 파울이 지적이 됐어요. 21.4초가 남아있는 2쿼터입니다. 제야투는 하야시 사키 선수가 던지겠습니다. 1구 성공. 43대 26. 20초 남은 상황에서 지금 삼성은 좀 공격의 마무리를 잘 하고 끝냈으면 합니다. 네. 이민지. 자, 외곽 박다정이 던져보는데 마지막 터치 JX 선수의 손에 맞고 남았다는 판정입니다. 8.1초 남아있습니다. 8.1초. 이민지가 올라갑니다. 두 점. 2초. 1초. 버저비터. 마지막에 오카모토 사야카의 석점이 들어가면서 경기 전반 끝이 났습니다. 44대 28입니다. 1쿼터의 빠른 공격으로 인해서 많이 따라갔던 부분을 지금 2쿼터의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내면서 또 리바운드가 되지 않으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. 네, 점차가 좀 많이 벌어졌는데요. 3, 4쿼터 삼성생명이 좀 정비를 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2쿼터까지 끝이 났습니다. 47대 28.